현대자동차는 19일 상하이 국제모터쇼에서 중국 전략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신형 X35 투싼급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장원신 베이징 현대 대표 부사장, 왼쪽 세 번째와 양홍철 현대차 연구개발 총괄 부회장 다섯 번째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 기아자동차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신형 X35 투싼 등 중국 전략 모델을 선보여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여파로 뚝 떨어진 중국 내 판매량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19일 중국 누적 판매 76만 대를 기록한 기존 X35를 대체할 신형 모델로 올해 4분기 출시된다. SUV 신형 X35를 처음 1.4L 가솔린 터보 엔진과 2.0L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으며 7단 변속기 등을 얹었다. 중국형 소나타 LFC의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올뉴 소나타도 공개했다. 지난 3월 국내 출시한 소나타 뉴라이즈의 중국형 모델이다. 기아차는 중국 현지 전략형 세단 페가스와 소형 차량인 K2의 SUV 모델 K2 크로스를 내놨다. 페가스는 소형 세단인 K2보다 한 단계 아래인 엔트리 차급 모델로 올 하반기 출시된다. K2 크로스는 중국에서 급성장하는 SUV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현지 전략형 소형 SUV 모델이다. 올 2분기에 나온다. 중국 현지 합작법인인 두기아의 손아명 대표 부사장은 부진한 판매 현황에 대해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친환경차는 소형 SUV 전기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